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2% 그리고 S&P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선은 조금 하락으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변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다시 제한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은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받쳐줬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회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아마도 선거 이전까지는 아마 이 부양책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선거 일까지는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에서 어제는 삼성그룹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그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배구조 이슈가 계속해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건희 회장님 대해서도 실제 그랬듯이 계열이 분리가 되는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 이번 세 이재용 부회장님이나 지금 현재 이서연, 이부진 이런 가족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계열사들로 아마도 좀 갈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오늘도 삼성그룹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그런가 하면 코스닥이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770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올해 주인공이라고 하던 이런 개인들이 계속해서 조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급적으로 3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되면서 양도세에 대한 이런 세금을 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12월 말까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당정청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조금 당분간은 최소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했고요. 개인 이런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좀 한 일주일 이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